요새 끝났나요, 그거? 네, 옛날에 끝났습니다. 저는 의리의 남자다? 인품이 좋다. 본인 입으로! 강원도가 아주 유치해요. 많이 유치하고 있어요. 특별자치도 출범 1호 강원 특별자치도지사가 됩니다. 자유의 힘을 믿는 자유로운 강원의 수호자. 강원도민과 함께 더 나은 강원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 강원의 수장. 네, 오늘 함께할 리더는요. 새로운 강원도의 미래를 꿈꾸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도지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아, 예. 네. 대화가 필요해. 아, 예, 예. 네. 요새 끝났나요, 그거? 예,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엄청 좋아하셨는데. 아, 그래요? 네. 아, 오늘 만나볼 리더가 전가요? 네. 아무튼 저희가 이 장소에 오기 전까지 이 앞에서도 네. 계속 왔다 갔다 바쁘게 사람들이 회의도 하는 것 같고 상담도 하는 것 같고 녹화 직전까지 바쁘게 돌아가더라고요. 이 장소가? 네, 네. 이 장소가요. 이 장소 소개 혹시 조금 간단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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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접견실. 아, 접견. 네,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 여기서 이제 맞는 곳인데요. 강원도청이 지금 지어진 지가 67년 돼서 지금 낡아서 네. 어디 이전 계획이 있는데요. 네. 이 방이 그래도 제일 좀 여기 쓸만한 방입니다. 유일하게. 그래. 아니 저는 너무 좋아서 좋죠. 고풍스럽고 너무 좋아서 여기가 네. 도지사님 방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넓은 방 혼자 쓰면 또 욕먹죠. 제 방은 좀 이따 보시겠지만 아주 실용적이고 딱 아주 그렇게 돼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도민들을 위한 방이니까. 아, 그렇군요. 네. 네. 요즘 그 리더분들께서 저 판넬에 네. 나는 어떤 리더다. 네. 이 블랭크, 이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고심하느라 그러니까요. 밤잠을 설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 네. 과연 네. 오늘 김진태 도지사님께서는 저 빈칸을 어떻게 채워주셨을지 공개해 볼까요? 네, 이제 들어볼까요? 나는 짠! 오! 출란 리더이다. 리더이다. 출란 리더이다. 특출나다. 오, 굉장히 특출나다. 왜 이런 의미로 쓰는지 왜 궁금해요. 자기애가 강하신 듯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네. 특출난 그러니까 네. 특별히 뭐 잘난 뭐 이런 네. 생각이 드시잖아요. 네네네. 네, 네. 조금 예. 그랬다가는 죽음이죠. 표 다 떨어지죠. 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특별자치도 출범. 오. 아. 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특출이 네. 특별자치도 출범의 약자군요. 그렇죠. 야, 이거는 정말 네. 고심의 어떤 네. 그런 흔적. 흔적이 아주 역력한데. 제가 39대의 강원도지사예요. 네네. 그 전에 이제 그 임명직 다 포함해서 네. 그런데 이제 내년 6월이 되면 1호 강원 특별자치도지사가 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 약자는 도지사님이 직접 생각하신. 뭐 더 이상 들으면 늦지 마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우리 김진태 도지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한 강원. 그렇죠. 강원도 특별하죠. 이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네. 볼거리도 많고 또 이 맛있는 먹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또 감이 딱 왔네요. 이거는 분명히 관광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죠? 관광만 가지고서는 조금 부족해요. 강원도에서도 네. 산업이 잘 네. 이제 이게 발달을 해야 됩니다. 특별한 강원도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강원 특별자치도 네. 법이 벌써 통과가 됐습니다. 아, 통과가 됐군요. 네. 내년
6월 11일부터 이제 그 법이 시행이 돼요. 아, 와. 네. 그래서 내년 네. 6월 11일부터 네. 특별자치도 초대 도지사가 되는 아. 거예요. 아, 1년도 안 남았네요, 지금. 네. 그러게요. 그런데 왜 특별자치도를 추진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뭐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나요? 네. 특별자치도가 되면? 강원도는 이렇게 공기 좋고 선수가 좋은 대로 잘 보존을 그냥 하고 네. 수도권 분들이 와서 좀 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어떤 공장을 짓는다거나 기업이 와서 활동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강원도 사람들은 좀 희생과 양보를 많이 네.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야 우리 그냥 특별 자치도 우리 스스로 좀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 환경 규제, 뭐 토지 규제 이런 거를 스스로 풀 수 있게. 제가 도지사가 이제 막 환경 영향 평가도 좀 할 수 있게. 아~ 그렇게 제도 몇 개만 바꾸면은 여기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막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자연환경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동시에 같이 이 산업도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당연하죠. 좀 이렇게 불필요한 네. 너무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것부터 이제 네. 차근차근 다 없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이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제주 특별자치도 우리보다 앞서서 네네. 이렇게 네. 한 16년 전에 벌써 그게 됐는데 그래서 거기를 지금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네. 제주는 그 콘셉트를 관광 우리 강원도는 이제 경제로 잡았습니다. 경제. 아, 컨셉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관광과 다릅니다. 경제. 듣다 보니까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그럼 네. 도지사님이 나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전혀 대본 없는 내용이거든요. 네. 여기서 도지사님의 애드립 능력을 한번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품이 좋다거나 할까? 본인 입으로! 네, 이제 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저는 의리의 남자다? 의리의 남자. 네. 네. 저도 의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피곤합니다. 제가 좀 그 심정이 좀 이해가 돼요. 예예예. 예, 예. 와이프한테 욕도 많이 먹고요. 너무 의리를 그렇지, 챙겨서.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도 뭐 밥 먹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예, 의리를 지키려면 일단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의리에 대해서. 네. 계속해서 우리 도지사님 두 번째 메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처음에는 네. 이 리드의 품격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유치하다고? 재미없다고? 이런 뜻으로 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짬바가 되다 보니까 아 감이 옵니다. 네. 강원도에서 도대체 뭘 유치하시려고 네, 아 유치해요. 강원도가 아주 유치해요. 많이 유치하고 있어요. 뭘 그렇게 유치하고 있나요? 많이 유치하고 네. 있어요. 네. 우리 요새 뜨는 그 래퍼 중에 박재범 씨라고 네. 네. 요즘이 아니고 예전부터 뜨고 있어요. 예전부터 네. 제가 요즘 알게 돼서 그분이 네. 사업을 해요. 아, 예, 소주 사업. 네, 소주 맞아요. 사업이에요. 예. 그게 아주 생각보다 엄청 네. 그게 네. 핫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선인 신분에 이 박정범 대표를 먼저 만나서 네, 네. 원주에다가 유치를 어머. 공장을 좀 증설을 하자. 실제로 원주의 지역에서 나는 네. 쌀을 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아, 그러고 있어요. 그 박정범 대표도 의리가 있더라고. 아, 네. 처음 그거를 원주 쌀로 네.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 제가 어디 다른 데 가겠습니까? 원주에다가 공장 짓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네. 그 후속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 네. 그래서 1호 이제 그 유치한 네. 기업이 네. 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지금 이제 한 10개 정도 되는 기업과 네. 뭐 MOU를 맺고 뭐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유치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반도체 공장을 유치할 네. 또 우리 이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강원도에서 첨단 산업을 네. 육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처음 네. 알았습니다. 아, 네. 그렇죠. 우리 춘천 하면은 네. 바이오 산업, 아~ 바이오 신약, 네. 뭐 항체 네. 연구소, 네. 세계적인 무슨 네. 스크립스 연구소가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 내 연구소를 차렸어요. 네, 네. 전 세계에서 네. 몇 개 안 되는. 네. 거기다가 이제 원주. 원주가 강원도에서 이제 네.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네, 네. 의료, 메디칼, 네.
이제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네. 그걸 또 준비 중이고 또 그 옆에 있는 횡성과 더불어서 네. 이모빌리티라고 와. 해서 전기차, 네. 뭐 드론 뭐 이런 산업을 지금 거기 네. 또 육성을 하고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강릉에는 뭐 메타버스 네. 산업, 동해 삼척은 수소 전용 도시로 준비하고 있어요. 네. 횡단도가 되겠네요, 진짜. 네. 말 그대로. 정말 다양하네요, 범위가. 네. 오, 강원도의 미래 청사진이 네. 확 보이는 것 같은데 도지사님의 기대도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떠실까요? 네. 제가 그 전에는 또 이 정치인 출신으로 좀 이제 매운맛을 조금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이 도지사는 이제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순한 맛으로 네, 갑자기 네. 지금 바뀌어서 아 그러세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에이 저 괜히 선거 이기려고 그러는 거지 뭐 천성이 바뀌겠어 흥 막 이랬는데 흥까지 했어요? 흥까지 예. 들리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여야도 없이 지금 특별자치도 하자는데 지금 여야가 어딨냐 지금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저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인구 200만 뭐 이제 수도권 강원시대 이거를 지금 표방하고 있습니다. 네. 도지사님 말씀을 쭉 이렇게 유심히 들으면서 제 눈이 그 도지사님 손목 쪽에 가는데 도지사님 손목 쪽에 가는데 도지사님이라고 하면 왠지 좀 번쩍번쩍거리는 금장시계를 차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얼마나 오래 찼는지 때가 약간 꾸질꾸질하면서 자연스럽게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하얀색 네. 약간 스포티한 시계를 네, 네. 차고 네. 있어서 그 저 아들 거 뺏어가지고 제가 그냥 차고 있는데 막 굴러다니면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다 차고 뭐 이렇게 막 잠바 잘 입고 다니고 오늘 그래도 이게 또 리더의 품격한다 그래서 이 자켓도 딱 차려입고 온 거예요. 아,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포티한 도지사님의 마지막 메시지 한번 공개해볼까요? 고고한 강원, 고고. 대희 씨, 감이 오시나요? 앞에 다 틀렸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맞출 수 있습니다. 고고! 영어로 고고잖아요. 고고한 그렇죠. 강원. 가라 아닙니까? 가라 강원도. 이거야말로 관광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아니, 그 관광 산업 아니고요. 관광을 좋아하시네. 아, 또 아니에요. 고고 원팀 간담회다 해서 네. 이제 도지사가 됐잖아요. 네. 강원도에 그 시군이 18개나 있어요. 와, 네. 한 번씩 돌아보자. 오. 고 가자. 네. 가서 직접 그 주민들을 만나자.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작해서 네. 이제 드디어 지금 이제 100일이 이제 넘으면서 네. 그거를 이제 다 마치게 된 겁니다. 아, 현장을 직접 우와. 가서 네. 보시는 거군요. 네. 시장 군수도 다 자신들이 다 선출이 됐기 때문에 네네네. 그전 같이 무슨 뭐 이런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는. 네네. 네. 수평 관계고. 네. 그리고 다 협력 관계고 네. 하니까 아, 뭐 도지사님 이제 저희 또 지역에 한번 와주세요, 와주세요. 이제 그 소리는 많이 해요. 네. 가면 눈만 마주치면 네. 아 예산 좀 주세요, 예산 좀 주세요. 아. 우리 뭐 이런 사업 해야 되는데 저런 사업 해야 되는데 도비를 내려주십시오, 뭘 뭐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다 해줄 수가 없죠. 근데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안 들어준다고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죠. 이런 좀 딜레마에 빠져 있어서 좀 이제 머리를 써서 네. 암행을 하시나요? 변장해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보게 이 요구사항의 네. 숫자를 5개 이하로 하자. 네. 딱 신사적으로 10개씩 네. 하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네. 네. 이래 된 거죠. 미리 그걸 받아서 국과장을 같이 대동해서 가서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네. 되는 건 되는 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로 답을 네. 이렇게 해줍니다. 거기서 받아온 그 요청사항이 뭐 한 100개 정도 되죠. 네. 그래서 그런지 구두인데 뭐 운동화 네. 이게 거의 쿠션이 운동화 수준의 쿠션에 지금 구두를 신고 계세요. 맞아요. 오. 많이 다녀야 되니까 네. 하루에 뭐 많이 다닐 때는 한 500km씩 강원도 넓습니다. 네. 걸어서요?
아니, 차 타고. 아, 그죠? 예, 차 타고. 예, 예. 네. 도지사님께서 직접 시군을 순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저희 같은 일반인은 뭐 중요하겠다 생각은 하지만 또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또 잘 모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직접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민들이 도지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실물을 한 번도 못 보는 경우가 훨씬 많죠. 정선군에 갔을 때는 그래도 거기 공식 방문을 했는데 안내를 하는데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가서 딱 갔더니 거기 한 500명이 당당해. 네. 500명이 있는 거예요. 자 정선군 요구사항 첫 번째 자 이런 거 이런 겁니다. 사장님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500분은 군민들이신가요? 정선 군민들 500명 아세요? 와 그때 진땀 좀 흘렸죠. 다 해드리고 싶죠. 근데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입에서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온과 동시에 모든 그 뒤에 이제 이 책임과 그것은 다 저한테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아주 진땀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사실 또 들어보다 보면은 저희가 18개 시군을 다 돌아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다 운영을 잘하시기 위한 도지사님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네. 도지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성공적인 도정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추진력. 소신과 추진력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욕을 안 먹으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내지 않고 그냥 좀 시간 끌다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또 그 이제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욕을 먹는 악역을 내가 자처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강원도가 더 발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 정원을 동결했습니다. 내 임기 중에 공무원 정원 0명 더 늘리겠다. 선언했고요. 빚이 1조 원이에요. 강원도 빚이. 이거 뭘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좀 악역을 안 할 수가 없는 공무원 정원도. 그래, 막 자리 막 늘려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시켜주고 하면은 좋다고 다 뭐 할 텐데 그런 것도 안 해줘. 예산도 펑펑 안 써. 뭐 이러니까 불만이 좀 이렇게 가는데 그 실질적인 성과는 이제 몇 년만 있으면 이제 서서히 나타날 겁니다.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그때는 좀 뭐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이게 이제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올 때 그럴 때가 이제 곧 머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추진력을 또 바탕으로 초도 순방을 시작으로 앞으로의 4년 성공적인 도전 꽃길만 걸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김진태 강원도지사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지사님. 저는 꿍이라는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이자 도지사님께서 키우시는 뭉치의 성장기를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 뭉치의 랜선 이모입니다. 아, 랜선이요. 네, 도지사님께서 뭉치를 입양해 키우신다는 소식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 꿍이도 3년 전 우연한 기회의 인연이다 가족이 된 유기견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유기견이라고 하면 다들 키우기 쉽지 않겠다, 힘들지 않냐 이런 반응들이 먼저 오는 게 속상할 때도 있는데요. 도지사님, 많은 사람들이 유기견에 대한 편견을 떨칠 수 있게 뭉치 자랑 좀 해주세요라고 글이 올라왔네요. 아, 이 녀석이 지금 아직 어린데 그 며칠 전에 저 반려동물 뭐 페스타 이런 데 행사에 나가가지고요. 그 장애물 넘기를 4등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기특해서 제가 간식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요. 야, 그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처음 키워봐요. 초보 견주입니다. 또 정도 많이 이제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를 데려오게 된 것도 유기견 센터에 갔더니 안락사를 시키잖아요. 안락사. 그 분양에 가지 않으면. 그래 강원도에서도 그 유기견들이 많아요. 많아서 해마다 한 800마리 정도가 안락사를 당한답니다. 적어도 그 공간 부족을 이유로 해서 안락사는 우리 하지 말자.
예산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정책을 바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네. 도민 혈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그 반려동물들은 좀 갖다 버리지 좀 마세요. 책임질 수 있을 때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그 유기견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남다른데 우리 도지사님께서 문서 실천하고 계셨군요. 네. 네. 자, 그럼 이렇게 또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네. 다음 질문도 쏴주세요. 좋습니다. 양양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가 도지사님께 짧고 굵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40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양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광객이 많이 왔으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론 설악산 관광이 훼손되는 것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속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제 임기 중에 반드시 착공해서 거의 꼭 개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양양에 사시는 그분보다도 더 붕괴하는 사람이 바로 저일 겁니다. 그거 케이블카 놓는다고 거기 설악산 그 산림 훼손 안 됩니다. 아니, 보세요. 여기 지금 오색 약수터에서 거기 저 설악산까지 그 올라가는 네. 그 코스가 있거든요. 거기가 저 대청봉까지 가는 최단 코스예요. 네. 거기를 올라가는데 이제 단풍 처리되면은 사람의 줄에 줄을 서서 갑니다. 이게 무슨 자연을 보는 게 아니라 앞사람 그 뒤 꽁무니만 따라가게 돼요. 줄을 서서 올라가야 되니까요. 얼마나 거기를 밟고 네. 다니겠어요. 가는 길이 저도 전에 가보면 맨질맨질해 져 있거든요. 네. 케이블카는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불과 1.몇 킬로에 이 기둥이 네.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그 설악산 능선까지 가는데 6개밖에 안 돼요.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환경이 보존된다. 알프스를 끼고 있는 나라는 굉장히 네. 많죠. 네. 딱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 두 개 나라만 조사를 했는데 케이블카가 6천 개가 있대요. 6천 개. 그 유럽 그 사람들이 환경 보존할 줄 몰라서요. 우리보다 훨씬 환경 선진국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냐? 케이블카가 오히려 더 환경을 보존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설악산에 곤금성 케이블카 하나 있고 이게 두 번째 걸 놓는데 40년. 이제 좀 바꿔야 됩니다. 이런 거. 완공되면 저희도 네.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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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케이블카를 한번 네. 케이블카 싶네요. 안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요? 멀미나지 않을까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설악산 대청봉 못 가보셨죠? 저 가봤습니다. 그래요? 오, 대답 없는 분은 뭐 나중에 가려고. 당연히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 가봤다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사실. 예, 그건 당연히 가봐야 되는 곳이라. 네. 예, 그렇네요. 네. 그런데 이제 네. 못 가본 분들이 더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이제 그 케이블카를 타면 네. 다 가보실 수 있어요. 네. 네.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도지사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네, 김대희 씨 직접 듣게 돼서 아주 좋았습니다. 아, 네. 우리 여의주 씨도 네. 역시.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많은 기대만큼이나 많은 숙제를 가지고 계신 김진태 도지사님. 앞으로 네. 펼쳐질 강원도의 희망찬 미래, 리더의 품격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의 품격! 품격.